Talker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안경을 썼죠. 비록 저는 안경이 잘 안 어울리는 케이스지만 제가 요즘 어떤 트렌드에 좀 꽂혀 있거든요. 바로 긱시크 트렌드입니다. 여자 쪽에서 좀 더 하이픈 느낌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게 이어져서 너드남 느낌 괜찮더라고. 자, 그러면 왜 요즘은 이런 걸 입지 보러 가실까요? 스토커즈. 긱시크는 좀 오묘한 단어예요. You geek? 공부벌레. 이것과 세련됨이라는 뜻의 시크. 그 합성어로 세련된 괴짜라는 뜻인데요. 이렇게 조금 상반된 두 단어인데 키포인트는 도서관을 자주 다닐 것 같는 모범생 스타일인데 좀 개성이 있는 편. 미우미우에서 긱시크 스타일링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스타일링을 좀 보면 체크셔츠와 폴로셔츠를 레이어링해주고 안경을 써준다든지 뭔가 너드미가 넘치는. 하지만 그것과 함께 살짝의 반항적인 느낌? 확실히 여성 패션 쪽에서 핫한 스타일링이긴 하지만 알고 계시면 뭐 남성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, 내 마음에 들면. 느낌이 바로 안 오실 수는 있겠지만 쉽게 설명드리자면 옷장 속에 있는 클래식한 조금 깔끔한 스타일의 아이템들을 활용해주는 거예요. 자, 그럼 긱시크 너드남 이미지는 어떻게 갖는 건지 살펴보러 가실까요? 스토커즈. 자, 첫 번째는 바로 긱시크 대표템 안경이에요. 작은 요 안경이 분위기를 싹 바꿔주는 거죠. 조미료템. 두꺼운 뿔테나 각진 스타일. 오묘하게 어라 약간 옛날 스타일? 약간 사람들이 안 쓰는 비주류 안경 스타일을 쓰면 괜찮스럽잖아. 하지만 요런 아이템들은 정말 긱시크를 뭐 맛보고 싶다 하시는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. 그냥 갖고 계신 무난한 뿔테 안경 조미료처럼 톡 얹어서 스타일링에 활용해보세요. 저도 영상에 코디를 할 때 요즘 들어 안경을 좀 자주 얹어주는 편인데 분위기를 싹 바꿔주는 것 같아서 추천드려볼게요. 그래서 너드남 분위기 찍먹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이템 가성비로 괜찮으니까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. 다음 대표 너드미 아이템은 니트 가디건류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. 내 옷장 속 깔끔한 니트류들을 활용해주시면 돼요. 이때 살짝 괴짜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더 컬러풀한 니트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빅시크를 조금 더 제대로 맛보고 싶으시다면 오버핏보다는 핏한 느낌으로 연출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그것이 포인트. 하지만 제가 말했죠?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갖고 계신 그냥 니트에 안경 정도 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셔츠 레이어링은 강추. 컬러 포인트로는 제가 포인트로 자주 입는 요 제품 괜찮았고요. 셔츠랑 독특한 레이어링 표현하기 좋은 요 브이넥 니트도 추천드려보겠습니다. 또 너드미를 대표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체크셔츠. 공대생 셔츠! 옷장에 있는 체크셔츠를 레이어링해주거나 그냥 단품으로 걸치는 거죠. 조시하트나 입은 스타일링을 보면 공대생스러운 체크셔츠를 좀 자신감 있게 특히 미우미우 컬렉션에서 체크셔츠 레이어링을 많이 보여줬는데 너무 정갈한 느낌보다는 살짝 뭐 소매를 대충 걷어준다거나 카라를 대충 이렇게 냅둬서 약간 바나나 괴짜스러운 느낌을 주는 거죠. 체크셔츠에 가디건 이제는 전혀 촌스럽지 않은 스타일. 여기에 안경까지. 패턴 간격이 좀 좁은 스타일의 체크셔츠가 조금 더 너드미를 강조해 줄 텐데요. 별빛이 내린 최근 리뷰했었던 일코르소 제품 굉장히 기기했고 가성비로 수아레 체크셔츠도 추천드려보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내 괴짜력을 조금 업해줄 아이템은 스트라이프 아이템들. 아무래도 스트라이프 입은 남자들을 봤을 때는 약간 착할 것 같은 느낌. 뭔지 알아요? 대신 스트라이프 아이템을 고를 때 너무 정갈한 느낌의 스트라이프보다는 살짝 클로즈업 특이한 거. 막 스트라이프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은 거. 단품으로 착용해도 좋지만 뭔가 셔츠랑 레이어링 해주는 그런 맛. 레이어링 할 때 단추 좀 풀어 헤쳐주시고 소매는 대충 긱시크의 포인트가 살짝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. 저희 콜라보 니트 중 스트라이프 제품이 있었는데 이거 갖고 계신다면 착한 이미지로 너드남 이미지를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영입한다 하신다면 인템포 무드의 컬러 조합 특이한 요 스트라이프 혹은 노이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보신 스트라이프 아이템들의 연장선 폴로 셔츠, 럭비 셔츠. 미우미우에서는 클래식하고 깔끔한 폴로 셔츠를 활용해줘 좀 더 시크한 느낌에 중점을 뒀는데요.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너드남, 너드미 거기에 포인트는 뭔가 착해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. 그래서 좀 더 입기 쉽게 클래식하고 프레피한 느낌으로 입어줘도 좋습니다. 긱시크 본연의 느낌을 충분히 지켜주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다양하게 해석해서 입는 것도 트렌드를 즐기는 방법 아닐까 싶네요. 국내에서는 제가 구매했던 이 문선 럭비 얇고 색상 포인트 예쁘게 들어가서 괜찮았고 저번에 추천드린 포커페이스의 럭비티도 깔끔했어요. 자, 마지막은 신발이에요. 슬리커즈와 운동화도 좋지만 긱시크, 너드남 이미지를 조금 풍기는 맛은 로퍼 아닐까 싶습니다. 여성분들은 긱시크 스타일링을 할 때 가죽 슈즈나 플랫한 형태의 발레 슈즈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남성분들은 이걸 로퍼로 대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로퍼가 좀 캐주얼한 아이템들이랑 같이 있었을 때 주는 그 괴짜 같은 맛? 언밸런스한 맛? 그러면서 클래식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너드남, 뭐 긱시크 활용하기 딱 좋죠.
빈티지하면서 어느 정도 볼드함이 느껴지는 건 킨치. 가격대 괜찮고 클래식한 느낌으로는 하루 다 추천드리겠습니다. Stalkers. 자, 이렇게 해서 트렌디한 패션 테마, 긱시크루, 너드룩, 여자 패션에서 좀 더 하이파다고 남성분들 입지 말라는 법 있나요? 오늘 영상은 패션 트렌드들 중 한 가지를 이렇게 살짝쿵 짚어보는 그런 가벼운 영상이었길 바랍니다. 알고 입으면 더 재밌거든. 아, 저래서 사람들이 요즘 안경을 많이 끼는구나. 아, 그래서 요즘 무태 안경이 다시 돌아오고 있구나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렇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패션 이야기거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어때요? 좀 약간 괴짜 느낌 나요?